임시 공휴일인 오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? 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쇼핑을 즐기는 등 충북도 종일 북적였는데요. 황금 연휴의 표정을 정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청주공항 대합실.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. 중국으로 가는 국제선도, 제주로 가는 국내선도 대부분 자리가 없을 정도. 어버이날이 낀 모처럼만의 황금 연휴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억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. 기분이 무척 설레고 충분한 시간을 또 같이 가족끼리 지내고 올 수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유통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마련해 연휴 쇼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. 연휴 기간 평소보다 최대 30%나 싸게 살 수 있다 보니 오랜만에 한껏 지갑을 열어 새 옷을 장만하고 선물도 골랐습니다. 이 매장은 어린이날에 3만 7천 명이 다녀갔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많이들 찾아주셨고 저희도 많은 상품을 또 구색을 해놨기 때문에 뭐 매출이 뭐 30% 이상 지금 신장을 하는 편이고. 시내 번화가는 말 그대로 길 반 사람 반. 휴일을 즐기기 위해 쏟아져 나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워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. 평상시에는 직장 다니고 살림하느라고 애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연휴라서 오랜만에 애들이랑 영화도 보고. 극장가에도 최신 개봉 영화를 보려는 가족 연인들의 발길이 잇따르는데 모처럼만의 여유가 물씬 풍기는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